회로 이론을 주인공으로 해서 풀이를 하겠습니다. 1번 최대 전력 전달입니다. 제발 필기하지 마십시오. 요번 수업만큼만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다시 풀면서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사진에 있는 풀이 과정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 분석 한번 해보시고 계속 반복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문제를 내가 돌아가면서 봤는데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실력은 바닥입니다. R이고 L입니다. 평균 전력이 최대가 될 때 R과 L 값은 그러면 R과 L 값을 물었으니까 얘는 부하 임피던스입니다. 그러면 단자 AB 부하에서 회로망으로 본 임피던스가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내부 임피던스를 찾으면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에 R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인 RC 병렬 회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식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결과 얘는 10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J 오메가 C분의 1이 마이너스 J의 오메가가 1000입니다. C가 10 마이크로페레트 계산하면 마이너스 J 50이 마이너스 J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저항이 100이고 100 마이너스 J100 위에 분자 100 곱하기 J100이 내부 임피던스입니다. 이 내부 임피던스 100 마이너스 J100 여기 마이너스 J100 올라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100 이 값이 계산을 하면 50 마이너스 J50입니다. 50 마이너스 J50 내부 임피던스 그러면 부하 임피던스는 ZL은 내부 임피던스의 공액 복소수라야 에너지가 최대로 전달됩니다. 그럼 얘는 50 플러스 J의 50입니다. R가 50이고 오메가 L이 50입니다. 그러면 L은 오메가 분의 50이고 오메가가 천 라디안이니까 50입니다. 계산하면 50 밀리헨리가 나와집니다. 답은 저항 50과 에러 50 밀리헨리의 값으로 주어집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잠깐 보십시다. 이 문제는 최대 전력 전달은 부하측에서 단자에서 내부로 본 임피던스가 부하 임피던스와 공액 복소수라야 된다. 복소수가 아니면 내부 임피던스와 부하 임피던스는 같아야 된다. 복소수로 나왔으니까 공액 복소수다. 내부를 보니까 RC 병렬회로다. RC 병렬회로를 계산하니까 50-J50입니다. R값 나와있고 C는 10마이크로페레트 오메가가 1000이 있으니까 환산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나오면 부하 임피던스는 내부의 공액 복소수니까 하나가 50이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플러스 J50인데 유도성 리액턴스를 물은 게 아니고 헨리를 물었습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를 물었다 하더라도 답은 1번입니다. 왜? 오메가가 1000라디안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과 10의 3성이 상쇄되고 없으니까 결과 크기는 50이 나와집니다. 1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통밥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냐? 정확하게 푸는 사람, 순창군. 답이 뭐 나왔습니까? 네? 잘 몰랐다. 치우양. 답은? 어? 정확하게 해석했어? 자네는 얼마나 왔냐? 삼한표. 야, 참. 한번 풀어봅시다. 3이 나왔습니다. 1, 1. 아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문제 설계를 한번 해봅시다. 요 절점이 가장 핵심이겠네요. 이 절점을 우리는 V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를 합시다.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고 요렇게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입니다. V절점을 기점으로 KCL을 꾸며보면 1분의 V-2 요 절점이 2V 1분의 V-2 플러스 1분의 V 플러스 여기로 나가는 거 요게 1V죠 1분의 요게 1입니다. 1분의 V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요 값 마이너스 2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개 안 끄덕이면 못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로 나가는 전류 1분의 V-2 여기로 나오는 전류 1분의 V 여기로 나가는 전류 이 절점이 지금 2면 여기도 2입니다. 같은 절점이니까. 그러면 얘에다가 얘의 전이 찹니다. 근데 얘는 V고 마이너스인데 이 극성이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2 V값 몇 볼트 나오느냐 1볼트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1볼트 나옵니다. V가 1이면 보세요. V가 1입니다. 흐르는 전류는 0입니다. V가 1이면 흐르는 전류는 0이다. 왜? 1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될 수밖에 없죠.